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대 항암 약초 중에 하나인 꾸지뽕. 굳이 따지자면 옥나무과 나에서 부지뽕이라고 불린 이 꾸지뽕 열매에 대해서 이 항암 성분은 오디보다 160%가 더 높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디는 정상세포에는 독소를 뿌리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근데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피부암, 폐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이런 7종의 암세포에는 독소를 부연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꾸지뽕은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저희 언니도 옛날에 다이어트 한다, 당뇨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심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뇨 환자들은 혈관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요. 혈관에. 근데 혈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아연이라든지 셀레늄이라든지 비타민 E 같은 건데, 이 아연이 헛개나무의 1000%가 더 높고요. 셀레늄은 귤의 4550% 퍼센트가 높고,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바나나의 2750배가 높대요. 50%가 높대요. 아,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꾸지뽕? 아, 저희는 이거는 진짜 약 중에 약이고, 이게 신선들이 즐겨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신비의 약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놀라운 게, 거기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폐암에 그렇게 좋대요, 이게. 꾸지뽕이 열매가요. 그리고 이게 왜 꾸지뽕에 보면은 검은색이 있잖아요. 검은 색깔이 나잖아요. 그거 무슨 병들거나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는 하얀 진액이 들어있거든요. 그 진액이 루틴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겉으로 나오면 거무튀튀하게 그렇게 얼룩지듯이 이렇게 색깔이 검은 색깔이 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주문해 가신 분 중에서 농가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 농가에다가 항의를 했대요. 이렇게 시커먼 걸 보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루틴 성분이 하얀 진액이 밖으로 나와서 검게 얼룩이진 거라네요. 그것도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의사님이 TV에 나와서. 그래서 그게 루틴이라는 게 기관지라든지 호흡기 질환에 그렇게 좋고요. 모세혈관에 좋고요. 그다음에 염증 있잖아요. 그거를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저는 이 꾸지뽕은 정말 잘 심어놨다. 저희 집도 조금 있는데.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냉동실에 얼려놓고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거참 추천드리고 있고요. 농축액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꾸지뽕 농축액 마시기 편하게끔 농축액들 많이 지금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옛날에 언니한테 이 나무를 준 분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언니가 좀 등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좋다고 심으라 그래서 심게 된 건데요. 다이어트나 면역력이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좋으면 항암이 뛰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근육도 튼튼하게 하고 그런다니까 많이 드셔야겠죠? 주스도 많이 드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좋대요, 여러분. 그리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꾸지뽕 많이 드셔야겠죠? 지금 가을에 채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채취하는 거예요. 지금 따놓으면 금방 물러지거든요. 이게 꾸지뽕이. 저는 오며 가며 하나씩 따먹어요. 오며 가며 하나씩 따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계속 하나씩 따먹으면서 촬영했잖아요. 근데 이 꾸지뽕 나무, 이게 제가 저희 지인을 드렸는데, 저희 집에 있고, 자기네 집에 게 이게 안 열린대요, 열매가. 지인께서. 그래갖고, 구찌뽕 묘목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산에서 갖고 와서 그런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구찌뽕이. 그러더니,
몇년 지나서부터 이렇게 구찌봉이 이렇게 잘 달리고, 농약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너무 잘 달리고. 진짜 당뇨병에, 다이어트에, 뭐, 변비에 다 좋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꾸지뽕. 이 색깔 검은 거 나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는 저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막 그랬거든요. 응? 아니, 어? 왜, 어? 이런 게 시커먼 게 있냐? 막 이러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